로렐레이 웨이스. 정답. 로렐레이인가? 금괴 세그 중류 전화 온대대. 로렐레이를 써봐야 되나? 응답이 없다. 작품. 카페 사진 전시회. 어머니, 동생, 그리고 아버지. 그 우리가 하는 그 게임기 얘기하는 건가? 오시우스인 아닐 거고. 네로도 아니고. 네로인가? 네로는 사람 이름인데? 2층의 전시실. 아, 2층이 전시실에 뭐가 있었는데? 이거 아니야? 놈. 그리고 카페 전시회. 카페 사진 전시회.
카페 사진 전시회? 요거 얘기하는 건가? 이건 유한데? 아, 리네이트라는 이름이 여기 있었네요. 로렐레이, 여기도 있고. 9개 슬레이트. 어머니의 동생, 그리고 아버지. 조각 프로젝트. 와, 근데 지금으로서는, 그쵸? 하나도 모르겠죠? 조각상에 있던 메모. 처음인동. 카페 사진 전시회. 카페 사진 전시회란 이름이 왜 나오지? 리네이트? 얜 좀 나중에 보는 걸로. 우리 할 수 있는 거 뭐 남았지? 웨이스? 간단하지 않을 것 같은데. 고급 코드 다 있고, 대본은 스토리가 진행되면서 나와야 되고, 1층 양쪽 방은 숫자고, 퍼즐 못했고, 2층 방도 다 퍼즐이고, 지금? 3층도 다 열었고. 로프트도 다 열었고. 아, 그거 있지. 근데 그거 있는데, 문제가.
번호를 몰라, 숫자를. 그게 우리가 아까 3개짜리 먹은 거 있었잖아요. 그게 정답이 아닐 것 같은 게, 옳고도 아닐 것 같은 게, 이게 숫자밖에 안 나와. 아이씨. 뭐라고? 자, 1번이 숲이죠? 어, 보고서 도서관이 저기고, 1번이 숲이니까 D. C. E. 그 다음에, 오메가. 잠깐만. C. 푸사이. 왜 피가 없어? 군가? 오메가가 8BD. 됐다. 뮤비. 예? 뭘 꼽아야 되지? 커피? 딱 봐도 눈알 같은 건 아닌데? W는 열 수 있어. 응, 안 돼. 이거 위에 QR코드 같은 거? 저거 지도잖아. 이거 여기 아닌가? 아닌데? 여기네. 여기. 잡냄 부족했다요. 이제 남은 걸로 뭘 할 수 있냐예요. 평행 차원이다. 꿈속에 존재하는 눈구멍에 넣을 시. 이거를 넣은 다음에 퍼즐을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또 다른 뭐 눈으로 보면은 보인다 이랬었으니까.
소유주에게 새로운 좀 중요한 지식을 보여줄 수 있다. 혹시 모르니까 일단 퍼즐 풀러 가볼까? 어떤 재단? 아, 저거 딱히 반응 없었을 거예요. 거기가 어디더라? 그 거울 보고선 들어가는 곳? 3층인가? 동상에 있는 알파벳? 아, 그거 그 웨스트 이스트 노르스 사우스. 여기 말고 그냥 거울이 있을 텐데. 이제 문도 거의 다 열었고, 이제 그 파지직 하는 곳만 가면 될 것 같소이다. 응? 거기 어디지? 여기 1층. 너무 많이 왔는데? 있다. 저장하고 얘를 풀었어야겠단 말이죠. 자정으로부터 몇 분이 지나 있었습니까? 안드레아스 콜만. 어, 여기 뭐 있나? 전. 여기
옳습니다. 오. 잠깐만, 이러면 지금 여기 어디냐면 쭉 끝에까지 가면 되잖아? 위로. 또 있네! 죽은 여인의 열쇠로 몇 호실의 문을 열 수 있었습니까? 1847호실. 1847호실. 옳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여기 끝에까지 왔고, 오른쪽, 왼쪽. 쭉 직진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죠? 시네마 우치오의 1962년 몇 호에서 애니멀 테러블에 대한 리뷰를 읽어볼 수 있습니까? 4호! 오, 좋아요. 여기서 바로 내려가. 맞죠? 한 두 번 정도 더 풀면 될 듯? 630113 RN 사건에 대해. 증거 다섯 개. 잠깐만요. 옳습니다. 이쪽으로 가야 될걸? 붉은 미로 아래 미노타우루스의 옆에는 몇 개의 조각상이 있었습니까? 예? 붉은 미로 아래 미노타우루스 옆에요? 미노타우루스? 어디 얘기하는 거지? 미노타우루스 옆에?
아, 어딘지 알겠다. 아닌데? 아, 근데 거기 미노타우루스가 없었는데? 그 운세 문 열었던 데가 미노타우루스가 있었고. 아, 어딘지 알것 같아요. 여기 갈 필요 없고. 일로 축하는 나가는 곳 있지 않았나? 거기 떨어지는데 얘기하시는 거죠? 여섯 번째 대본. 손가락 세기. 선글라스 컵. 열쇠 봤어. 휴. 문이 삐걱거리며 열린다. 어딘가에서 귀중 시계가 울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여인은 먼지투성이 방을 훑어보며 위험거리가 있는지 찾는다. 하지만 나무로 된 성자 조각상 몇 개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 갑자기 남성의 그림자가 작은 어둠으로부터 걸어 나온다. 마술사다. 그는 같은 몸짓을 재현한다. 그게 무슨 의미죠? 제가 제3의 눈을 찾는 자라는 뜻입니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죠? 우리가 제3의 눈이 우리를 지나칠 때 세상은 창조주의 것이 된다. 그때는 아름다움과 혼돈의 시간이다. 예술가는 왕관 씌워져 왕이 되며 만멋에 맞서 승리할 것이다. 원하는 게 뭐죠? 제가 속한 단체에서 당신에게 우리 이탈리아 친구가 위험할 정도로 신경쇠약을 겪고 있다는 걸 알리라 하더군요. 비밀을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그가 이 프로젝트를 끝내지 못하면 예술을 200년 정도 후퇴시킬 것이라 말이죠. 아, 비밀 엄수해달라. 미술 프로젝트입니다. 미로란 당신과 나 이상으로 거대한 무언가의 현형입니다. 붉은 짐승에게 굴복하고 그 짐승이 그대의 손을 이끌도록 하십시오. 내 능력 이상의 일이에요. 여기까지 오기를 바라진 않았지만 여기 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별과 달에서 보았지요. 난 일기를 쓰지 않아요. 이 차원에서는 당신의 것이 아닐 수 있지만 여기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입니다. 다른 시간대에서 벌어지는 같은 이야기지요.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다시 그 여자 방으로 가가지고 이 일을 해봐야겠군요. 여자 방이 오른쪽이었나?
그 저 위에 말하는 거지? 여기 말고 담배 쪽인가? 아니 없는데? 그 옆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 아, 저 보물상자가 그 뚫려있는데 열려서 온 곳인가봐. 이거? 어? 뭐야? 대박. 이걸로 거기다가 써가지고 붙이는 건가 봐. 아까 그 타일에다가. 맨 마지막 타일에다가. 딱 네모났잖아. 일단 석판을 다 챙겨봅시다. 갈 때? 갈 때 잘 가면 되지. 안 깨졌다고 생각하고 보면은 됨. 근데 지금 여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저거 위에면은 있다. 매직아이? 아 매직아이보다 이게 조각조각 나 있으니까 약간 화면이 안 깨졌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쫓으면은 보여요. 캐릭터가 보이니까 그래도 이렇게 방향도 원래 내가 가려던 방향이 딱 보이니까 그 방향 보고서 가면 돼. 어디 남았지? 가운데 쪽 거가 원래 없지? 이러면 이제 원래 가던 대로 가면 될 듯? 여기서 아래로 갔고 일로 가면 안 되지 않나? 저 왼쪽으로 가야 되지.
이쪽이다. 잠깐만, 잠깐만. 안 내려가도 되고. 야, 나 더 가야 돼. 여기가 지금 이스트.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거였나? 여기서 여기다. 그다음이 그럼 여기서 내려와서 가운데. 잘못 왔네? 너무 많이 왔네? 여기다. 여기서 여기 밑에로 가고 쭉 됐다. 여기가 요거고 여기가 요거고 여기가 요거고 밑에가 요거고 여기가 요거고 여기가 요거고 여기가 요거고 여기가 이거고 됐다! 바닥이 열렸어요. 깊은 곳까지 왔네요. 여기서부터 진실이 수면 위로 드러날 거예요. 지혜의 복도에서 미노타우루스를 만나보았나요? 앞에 그의 돌로 된 형제가 있어요. 미노타우루스를 위한 전갈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잃어버린 잔치 속에서 그의 왼쪽과 오른쪽을 되찾아주세요. 그래야만 그의 메시지가 드러날 테니까요. 뭐라는 거지? 오. 뭔가 복잡스럽네요. 왠지 눌러놔야 할 것 같은 예감?
이거 이쪽 거 눌러보면. 벽화. 아홉 조각이 제3의 눈 속에서 합쳐지며 구면체가 된다. 저쪽을 건너가야 되는 건가? 이거 뭐야? 이리 빨러. 저 밑에 다 지도인데? 미노타우루스 조각상. 더 깊은 곳 아래에 죽은 자의 눈은 붉은 눈물을. 왼쪽 눈. 여기다 꼽는 건가 봐요. 뽀르르르. 오. 아까 문제 뭐였지? 미노타우루스의 뭐 붉은 눈이 뭐였는데? 조정을 안 해놨네? 봉상 두 개. 오케이. 외워놓읍시다. 이러면 저희 다시 갈 수 있겠네요. 근데 나머지는 굳이 지금 이제 못 먹어도 되는 거 아닌가? 나가. 내보이죠. 허, 이러면 다시. 아이고, 또 이러시네, 이거. 아이고. 그래요. 오, 지도가 막 끊기고 있고. 물감. 체스말 킹. 커피 떨구고 있고. 와인. 총. 이거 들고 있는 게 뭐야? 드라이버. 여자가 떨어뜨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커피. 쉬웠다. 커피 한 잔을 들고 지하실에 들어온다. 전등 스위치를 켠다. 남자가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살짝 뛰어오른다. 옷 사방에 커피를 흘렸다. 나란 존재가 전부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불과한 것 아닐까 하는 불안이 듭니다. 내 머릿속 모든 생각이 만몬의 사도가 만들어낸 게 아닌가 말입니다. 이 모든 게 당신 이야기입니까? 그렇다면 솔직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다 당신 이야기잖아요. 남자는 활기가 돌아오며 갑자기 그 기쁜 얼굴과 정력을 되찾는다. 좋군요. 걱정했습니다. 이것으로 금원적 시간의 새에게 도달할 수 있겠군요.
세상이 뭘한 거죠? 성냥개들을 위해서 반드시 다들 태워야 하는 법입니다. 너무 실용적이었어요. 방금 한 말은 당신의 작업물에 대한 비평이 아닙니다. 비평하자면 당신은 정말 훌륭한 예술가니까요. 내 작업을 죄다 망쳐놨잖아요. 네, 그래야 했지요. 안 그랬으면 우리의 의도에서 벗어나 자연스레 자본주의의 손에 이용당했을 겁니다. 하지만 디자이너는 제가 아니라 당신이지요.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완전 초기화를 시켜놨네요. 죄다 제 프로그래밍 해야 해요. 난 못해요. 헐. 당신은 제가 제 총을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제가 예술가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찬사일 겁니다. 그루미로 모자를! 자, 아침 커피는 안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방식은 그래서는 안 되니까요. 이것 때문에 무섭다고 한 거였나? 잠깐만, 우리 지금 어디 가고 있었죠? 그 거울 하러 가고 있었죠? 어디더라? 1층. 여기가 여기니까요. 여기서 쭉 직진. 그다음에 여기서 왼쪽 꺾고 바로 꺾고. 따라서 쭉 가다가 그 왼쪽 두 개. 옳습니다. 다 왔다. 미노타우루스. 여기까지 오시다니 잘했습니다. 허나 오직 이 사람만이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지요. 위에서 아래로 지하의 형제가 뭐라고 말했지요? 이거 마지막 미노타우루스 눈 다 꼽아주고 나서 와야 되나 본데? 위에서 아래로. 그 미노타우루스가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근데 얘를 해야지 미노타우루스 눈을 주는 건가? 위에서 아래로. 아까 미노타우루스가 뭐라고 했더라? 위에서 아래로. 딱히 별 얘기 없었죠? 바로 앞에 문 있을 것 같더라. 저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안녕. 자, 마지막 미노타우루스를 못해가지고 치지직거리진 않나봐요. 자, 소지품. 이제 뭐 해야 되지? 미노타우루스 눈을 지하에서 얻었고, 다른 곳에 미노타우루스 눈이 있나? 파지직거리니? 어머, 나 눈 계속 지직거리는데? 대본 마지막에 다 갖다 줘도 될 것 같아가지고요. 한쪽 눈을 뜬. 할머니가 주나? 아, 근데 할머니 진짜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어머니의 동생, 아버지 이게 그건가? 이름인데 아까 그 묘지에 있던 세 명? 또 나왔네? 이거 왜 바로바로 나오지? 대본 다 모으면 배드엔딩인가? 막 피하라고 하지 않았었나? 나 벌써 여덟 번째야. 3. 여기 열쇠 티스말 돋보기. 여인은 초조하게 전화 옆에서 기다린다. 갑자기 전화가 울린다. 연결되었습니다. 고마워요. 밥입니다. 미스터 시드니이신가요? 방해해서 죄송합니다만 프로젝트가 좀 걱정돼서요. 누구시죠? 네로랑 일하고 있어요. 서드 아이 관련으로요. 여보세요? 편지 못 받으셨습니까? 못 받았는데요. 그거 유감이로군요. 지금 어디 계십니까? 호텔이에요. 왜 그러시죠? 지금 거기 계신다는군. 변호사 뭐라고 했나? 거기서 나오세요. 당장. 권총 사격음이 들린다. 오잉? 권총 사격음이 들린다? 이제는 풀 때가 되었다.
전시회. 이게 다 같은 걸 얘기하는 건가? 카페, 사진 전시회. 명함. 누군가의 일지. 카페 사전 전시회. 누구의 이름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이름. 델핀의 밴드명. 델핀의 밴드명? 델핀이란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쵸? 레이저 아이인가? 왜냐면 의도적인 오작동을 발생시킨 데잖아. 레이저 아이로 게임했을 때 의도적으로 오작동이 일어났잖아. 그치? 아이까지 써야 되나? 아니래요. 거우귀인 저거 한번 써볼까? 거우귀인. 레이저 아이즈 저건가?
그 무슨 어쩌고저쩌고 뭐 레이저 아이가 뭐 어쩌고 해야 된다 막 이거가 레이저 눈으로만 볼 수 있다. 첫 번째 마법의 단어 레이저. 일부러 아이 쓴 거예요. 레이저 아이라서. 그 아이도 한번 써볼까? 레이저 맞는 것 같은데? 아까 레이저 아니었지? 조각 프로젝트. 조각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나? 저희가 안내판을 거의 못 모았거든요? 우리가 놓친 안내판 같은 게 좀 있나 봐. 그걸 좀 찾아서 눌러볼까? 안내판. 여기가 일단 카페니까 여기도 한번 찾아보자. 아까 카페 뭐라고 했었으니까. 전시회. 2층 문명인에게만 열려 있음. 붉은색 갤러리. 붉은색 갤러리가 여기 얘기하는 거잖아. 붉은색 갤러리. 내가 놓친 것이 무엇이 있는 거?
여기는 조사할 거다 했고, 그쵸? 대본 갖다 주면 그냥 갖다 주고 끄실 것 같긴 해요. 아홉 개를 다 갖다 줘야지 얘가 반응할 것 같아서. 뭐 올려나? 게시판. 여긴 저희 다 봤죠? 저기를 갔다 오면 얘가 나오네? 아, 이거 대본 하나 안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일단 해놔봅시다. 저장을 해놨으니까. 가위랑 모자가 걸려있고 총 들고 있고 열쇠 5개 장면에서 여행 가방 얼마나 있었습니까? 나 근데 이렇게밖에 안 찍었는데? 하나? 하하하하하. 힝. 아니었어. 몇 개였지? 여행 가방 안 세고 열쇠 샜는데. 이러면 꼭 다음에 열쇠 나오더라. 봅시다. 얘를 가서 얘를 보고 나오면 쫓아올걸요?
있다가 나와. 이게 스트레스 지수인가 그거던 것 같은데. 지금 딱히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나 봐요. 아, 이거 대본을 안 줘서 그런가? 저장하고 갔다가 응? 아직 볼 게 더 있다는 건데. 저 방문을 빨리 열어야 될 것 같은데. 그치? 여자 방에도 뭐가 없었고. 호호. 밖에를 좀 더 찾아볼까? 명함. 역시 다음번 대본이 필요한 건가? 어, 나왔다. 시간별로 나오는 것 같아. 차드니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방. 두 개네? 안에까지 세 개? 모자, 가위, 컵, 사과 세 개.
빨간색 모자. 리볼버. 휴, 다행이다. 여인은 가파른 호흡을 내뱉는다. 총알이 한치 앞으로 머리를 빗나갔다. 공황에 빠져 로비로 나온다. 문을 열자 선글라스를 쓴 남자가 앞에 서있다. 연기를 내뿜는 자신의 리볼버를 내려놓는다. 이 선글라스 때문에 앞이 하나도 안 보여서 망정이지 다른 사람인 줄 알았지 뭡니까. 놈들 중 하나로요.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질 뻔했어요. 남자는 웃음을 터뜨린다. 그나저나 제가 영화를 위해 만들어낸 완전히 새로운 철학을 들어보시면 좋아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미술 전반에 대한 내용이지요. 예술은 바라보는 자의 폭정으로부터 자유로워합니다. 우린 예술을 다시 우주의 품으로 되돌릴 겁니다. 고모! 뭐라는 거야? 모두 잠겨있다. 위아래로 계단을 뛰어다닐 것이다. 당신은 내 방에 있을 것이다. 나는 그 방이 없다. 1963년에 있다. 아, 그러니까 과거에 있고 내 방이 없고 얘가 정신을 차리고 돌아왔을 때는 이미 문이 다 잠긴 채 미로처럼 헤매고 있다는 뜻인 건데, 그 주인공이 맨 처음 여기 저택 들어왔던 것처럼. 이거 저장을 1번에다 하고 마지막 대본이거든요. 이제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다 표현 못하겠군요. 들어오시죠. 눈이다. 빗장 쳐진 지름길 잠겼다. 1번. 64. 아, 여기구나. 대본. 황동으로 된 촛대 여러 개로 불을 밝혀놓았지만 방은 어두컴컴하다. 뭐야, 미노타우루스 가면? 그 여인을 치료하는 척 사용하십시오. 아, 이거 그 미로에서 마술사가 막 그 위험을 피하는 자 통과하지 못한다 하면서 막 그 시험 봤던 거 있잖아. 그거에 관한 내용이네. 마술사도 똑같이 테스트를 받았나 보네요. 이거 몰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다 그 벽화에 그려져 있던 애들 이름이고.
어머. 해골에 대해 전화로 얘기하자. 오른쪽 눈이네요. 이 리메이트가 그 눈 뽑히고 밀려서 떨어졌다고 죽었던 그 여자고. 로렌조가 밀어서 떨어져서 죽은 게 맞네. 그래서 염도를 막 옮겨가면서 약간 미로가 길도 길인데 시간도 막 미로처럼 얽혀 있었는데 이 신들의 이름을 하고서는 활동을 이어가던 사람들끼리 좀 역할극처럼 뭘 하고 있었나봐. 방금도 그때는 전화가 없는데 왜 전화를 받으십니까? 막 이러는 것도 그렇고. 그러게요. 시공간을 좀 넘나드나? 어쨌든 눈알까지 다 뽑았네요. 이러면 미노타우루스한테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게 대본이 무조건 있었어야 됐네. 안쪽방? 안쪽방! 한 번 더 보긴 할게. 근데 내가 봤을 땐 없긴 했거든? 여기서 위에서 아래로 막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이 숫자 4개를 어디다 입력한 거지? 에러 코드인가?
하네. 이게 도서관 2번. 그다음에 이게 숲 3번. 나머지는 이제 가서 해보면 되겠죠? 에러코드도 결국은 다 해봤어야 됐네. 여기가 쭉 직진해서 꺾은방. 도서관. 잠시만요. 저 지금 안 한 게 도서관 3번을 안 했어요. 총을 든 남자와 상호작용하면서 30초 동안 대사 화면을 그대로 둘시. 예상치 못한 대사줄이 나타남. 총을 든 남자와 상호작용하면서 30초 동안 냅둔다. 남자가 왼쪽 위에 있었을 텐데. 직진으로 끝에까지 쭉 가고 쪽으로 가고 계속 가고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다. 여기 30초 동안 냅두는 거죠? 아, 존버하라는 것 같아. 10초 됐을 거야. 1, 2, 3, 4, 5, 6, 7, 8, 9, 10, 1, 2. 오, 됐다.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저기라 그랬나? D8D 이거다! 도서관 3번. 이걸 순서대로 하는 건가? 그럼 남은 건 자연스럽게 복도 중에 하나겠네요?
1번일 가능성이 높겠다. 잠깐만, 단어인가? 시그마. 이거 귀여워. 입력하는 데가 있던가요? 4개. 퍼즐방이 있었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층이 얘가 도서관이었던 것 같고, 지하가 숲이었나? 야.